이제 그 시기 때 동안 25경기 동안 거의 25주죠. 그때 동안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였어요. 마음 고생이 쌓이는 거죠. 25주 한 경기 할 때마다 쌓이는 거예요. 더 쌓이는 거예요. 아, 25주 동안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, K리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. 계속 하면서도 운동하면서 특히 운동 시간에 가고 싶다. 근데 그 한 골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. Und Schipka klärt. Und dann Kuh. Der schlägt ein und wie. Nach Otschipkas verunglücktem Versuch zu klären. 그 한 골이 뭐길래. 그 한 골을 딱 터지는 순간 여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자신감이 딱 생겼구나. 전반전 끝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. 화장실에 가서.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게 해달라고. 근데 후반전 들어가서 골인 거야. 전 그 기억이 아직도 그 간절했던 그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. 끝까지는 앞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한다면 분명히 준비를 못한 거지 어떠한 그러한 누구를 위해서 감독의 누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제가 어차피 제 인생이니까요. 저 의젓하네. 제가 해주고 싶은 게 만약에 다른 선수가 내가 패스한 거를 중요한 거를 그 패스가 쫙 진짜 점에하게 했는데 그거를 헛바질로 만약에 골을 못 넣었어. 순간적으로 그런 게 느껴질 거야. 예. 그랬는데 만약에 다른 선수가 실수가 있다면은 스킨십을 하세요. 스킨십. 빨리 가서 탁 한번 만져줘요. 그럼 걔는 자기가 실수한 거를 항상 이 집착, 거기에 집착해서 또 다른 실수를 만든다고. 근데 동료의 한 이 스킨십은 글쎄요. 근데 스킨십 이렇게 했는데 독일 선수가 이런 거 그러면 엉덩이를 때리고. 그러면 엉덩이를 때리고. 엉덩이가 최고 효과적이에요. 하지만 이 하나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지금 느낌 어때요? 괜히 저하고 뭔가 경험한 거 같죠? 이런 거예요. 부끄러워하는 그런 순간에서 누군가 스킨십을 하면 생각이 팍 없어져요. 이제 영어로 하면 아 귀여 그런다고. 지금 네가 한 거를 내가 이 타자를 꼭 잡아서 너는 제스처를 해야 할게. 그러면 얘가 걔는 더 이상 에러를 안 해요. 나는 축구도 하고 야구도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는 다 할 수 있잖아. 막 뛰어다니면 되니까 막 한번 공 차면 돼. 아 진짜 한번 같이 던져보고 싶어요 진짜. 아 야구 진짜 궁금한 거 너무 많죠. 어떤 게 제일 힘들어? 힘든 거요? 어 힘든 거 언어. 언어? 네. 나도 그랬어. 언어가 제일 힘들어. 왜?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나도 내 진실을 이해를 못 시키는 거야.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. 환장하겠는 거야 진짜. 이거 뭐예요? 이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는 거야. 어? 다음에 못 알아듣고 대화를 계속 못 할까 봐. 근데 주위의 환경이라는 그런 콤플렉스는 당연한 거야. 시간이 지나면 돼. 대신 노력을 하면 돼. 밤에 나는 이 한 문장을 사전 보고 만들어. 내가 그날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음날 써먹어. 근데 한 사람한테 두 번 이상 안 해. 너무 짜증내야 하니까. 선수마다 따라다니면서 해. 그럼 한 10명만 해도 10번 내가 연습을 한 거잖아. 이제 한 사람한테는 한 번이지만 나한테는 10번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 있어요. 오늘은 얘가 또 뭘 물어볼까?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짤지게 안 나. 내가 자꾸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이 사람은 재밌어 해. 이러면서 친구가 되고 막 그래. 바로 저 사람을 내일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 하나만 내일 이해시켜야지.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니까 영어로에 대한 콤플렉스와 두려움이 점점 식어져, 약해져. 그러면 그게 콤플렉스를 안 느끼는 즉시 뭐냐면은 내가 할 거에 집중이 돼요. 그러니까 콤플렉스는 좋은 거야.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. 저 나이 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유럽에서 혼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빨리 빨리라는 단어들을 생각이 많이 들 거야. 앞으로 하면서 빨리 해야지. 빨리 잘해야 되는데 빨리 다친 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빨리라는 생각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다친 곳이 더 아픈 게 자꾸 남고 기억에 천천히 하지만 완전하게 이 슬럼프에서 축구 잘 안 되고 자꾸 찾는데 이상한 대로만 나오고 이런 미스가 자꾸 나오면은 빨리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기억을 자꾸 하니까 자꾸 그 미스만 상각하는 거잖아. 우리도 실투 생각하면 자꾸 또 실투하거든. 홈런 맞을 거 생각하면 자꾸 또 홈런만 맞아요.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. 앞으로 빨리다는 단어가 생각나면은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.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. 이거를
의식을 하세요. 나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내가 오래